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일요일 오후 5시 31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데일리 NK라는 그런 신문을 전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 데일리 NK 신문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데일리 NK는 그 데일리 NK 이 데일리 NK는 그 북한의 소식 이런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뉴스에서 다루는 북한 소식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런 신문이거든요. 근데 데일리 NK를 보면 어떤 게 올라와 있냐면은 북한 정론 김정은이 핵시계라는 그런 그 기사가 올라와 있어요. 이 기사가 이제 2022년 11월 2일 12시 30분에 이제 올라온 건데 이 기사는 누가 썼냐면은 곽길섭 원 코리아 센터 대표, 국민대 교수라고 하네요. 근데 이 기사가 올라왔는데, 김정은이 핵시계라는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최근 필자는 김정은이 또 다른 커밍 아웃, 영토 완정, 한반도 시나리오, 김정은 트럼프 또다시 춤을 등을 통해 김정은이 지난 9월 8일 전격적으로 선포한 핵 불포기 선제 핵 공격 정책 법제화가 갖는 의미와 그 이후 북한군의 다양하고도 집중적인 육해공 도발 저의를 평가 전망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전략 전술적 도발에 맞서 전임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강력 경고와 맞대응 예정된 한미 합동 및 독자 군사 훈련 실시, 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핵 위기를 나름 잘 관리해 나가고 있다. 첫 단추는 잘 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실제 핵실험 계기로 주목한 두 개의 대형 국제행사, 즉 중국 20차 당대회와 미국 중간선거 국면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시점에서 향후 북한의 행보와 우리 정부의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논의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전번에 그 임동훈 국정원장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을 지냈던 임동훈 씨가 그 책을 내가지고 어떤 뭐 교보문고인지 거기서 그 시사회를 했잖아요. 책을 출판한 그런 했는데 거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뭐 그 축사를 보낸 것이죠. 보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 말로는 거기에 축사 내용이 뭐라고 되냐면은 지금 상황이 걱정스럽다.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북한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와 협력을 대화와 이제 그 외교 타협을 통해서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남북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항구적인 평화를 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남북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쉬운 말로 대한민국은 북한은 공식적인 명칭이 뭡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은 공식적인 명칭이 뭡니까?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북한의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연합을 한다는 겁니다. 연합.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속칭말로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한다면은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남쪽 지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쟁이 없는 거죠. 그러면 진짜 전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말에 따르면은 전쟁이 없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에 남쪽 지부가 되는 그런 연합까지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참 개탄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전쟁은 영원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의 총 지도자는 김정은이요. 어? 아주 남과 북의 총 연합의 지도자는 김정은이요. 남쪽의 대통령은 즉 쉽게 말해서 남쪽의 김정은이 하수인일 뿐이다. 아. 그렇게 되면은 뭐 전쟁이 없는 거죠. 그러나 전쟁은 없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남과 북 어느 쪽이 진짜 정당한 정부입니까? 북쪽은요. 세계 공산주의 역사에도 없는 왕조 국가예요. 봉건 왕조 국가입니다. 그렇잖아요. 조선시대 계속 이제 아들이 정권을 이어받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은 그렇게 봉건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뭡니까? 대한민국은 진짜 공화제예요. 공화제. 공화제라는 건 뭐냐면은 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글 세상이 되고 나서 상당히들 많이 무식해졌어요. 공화제라고 하면 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화제라고 하면은 공산주의라는데 또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공산주의와 공화제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공화제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면 헌법 제1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에 그렇게 제1조 1항에 명시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유민주공화국이다. 공화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다. 이 말이죠. 공화제라는 건 뭐냐면은 국민이 지도자를 선출하고 삼권 분립이 이루어지고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이 분리되고 이런 나라를 공화제라고 하는 거예요. 공화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북한에도 투표가 있습니다. 투표가 없는 건 아니에요. 투표가 없는 건 아닌데 그게 굉장히 형식적인 겁니다. 대한민국을 보세요. 대한민국을 보면은 좌파가 집권했다가 제1야당이 집권했다가 또 여당이 집권했다가 또 정권이 뒤엎어져서 여당을 했던 당이 제1야당이 되고 과거에 제1야당을 했던 당이 또 여당이 되는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뒤바뀌어지기도 하잖아요. 진짜 대한민국은 올바로 공화제를 실현하는 국가인 것이죠. 진짜 올바른 공화제 국가입니다. 그런 걸로 못 보세요. 어느 쪽으로 통일이 돼야 되느냐.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올바르게 공화제를 해나가는 국가가 국가로 통일이 돼야지. 왕의 국가로 통일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왕시대로 되돌아갔어야 되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남한은 모든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정부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잖아요. 김정은이 하나의 나라, 김정은이 하나를 위한 나라입니다. 그건 뭐 모든 북한 주민들이 뭐 굶어 죽든 말든 김정은이 하나만 살이 찌고 김정은이 하나만 잘 먹으면 되는 거고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로 통일이 됐어야 되겠습니까? 정답은 분명한 겁니다. 대한민국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임동원 전 국정원장 그 책을 내는 그런 출판회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 뭐 남북한의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할 때 오히려 나는 불안했어요. 진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하고 뭐 회담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해 무드지만 남북한이 화해 무드 같이 되지만은 겁을 냈어요. 그때 일이 뭐 이러다가 뭐 일이 잘못될라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 나는 안정감을 갖는 겁니다. 아,
전쟁은 이제 일어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잘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지 않던 한미연합훈련까지 하고 이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구나 안도의 생각을 갖는 안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때는 내가 겁을 냈어요. 아 저러다 전쟁이 북한 놈들이 한강도 다 답사하고 왔잖아요 북한 놈들이. 자 물길 하늘길 땅길 문재인이가 다 열어주는 겁니다. 너희들 우리 남한으로 몰고 내려와라. 다 길을 열어준 거예요. 진짜 겉보기에는 화해 무드가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진짜 불안해했던 적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할 때가 불안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안정감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면 멀리 보는 게 소홀해질 수 있다. 예로부터 바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지도 보고 숲도 보아야 하는 법이다. 이런 측면에서 필자는 김정은의 핵식의 초침이 바로 눈앞에서 보고 들으면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듯 하지만 조금 떨어져서 보면 차근차근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우리의 의지로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 글을 쓴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뭐 도발하네 어쩌니 뭐 김정은이가 큰소리 치고 있지만 멀리 내다보고 멀리 보기도 하고 가까운 시각에서도 보기도 하면은 결국 우리는 겁낼 것이 없다 이런 얘기죠. 지금 북한은 내치 시즌이다. 북한에서 통상 11월부터는 한 해 사업을 총화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시기이다. 각 지역 기관은 해부문 실적과 계획을 중앙에 보고하고 중앙당과 내각은 이를 기초로 새 사업 방향을 준비한다. 그리고 이것이 김정은 신년사에 반영되어 그 대강이 발표된다. 실제로 현재 김정은은 선제 핵공격 정책 법제화 이후 10여 차례의 집중 도발 국면을 거친 후 숨 고르기 즉 내부 단돌이에 줄여가고 있다. 북한의 NLL 침범, 단거리 미사일 발사, 선전 등이 계속되겠지만 여진의 수준이다. 최근 들어 김정은은 만경대 혁명학원, 당중앙 간부학교 등을 방문하여 자신의 핵강국 건설 치적을 선전하면서 향후 100년, 1000년 후사를 얘기하고 있다. 연포 온실농장, 아이스크림 공장 등 민생 현장을 현지 지도하는 여유도 보이고 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는 새 시대 당 건설 방향에 립각하여 당의 강화 발전을 실속 있게 추진함으로써 100년 1000년을 담보하는 당의 면모와 기풍을 확립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회로 확신성 있게 나아가야 한다. 우리 당이 50년 100년 몇백 년의 후사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유능한 당일 뿐 능숙한 정치 활동가들을 키워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이게 이제 2022년 10월 17일 김정은이가 이제 당중앙 간부학교 방문해서 이제 연설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렇고 건너뜁시다. 왜냐하면 핵정책 법제화와 집중도발로 속이 목표를 거둔 상황에서 굳이 한미 정찰 자산이 총가동되고 세계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핵실험이라는 초강수를 두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한 이해득실을 따져볼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러시아와의 공조 완료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정은은 짧게는 2024년, 길게는 영토 완정을 노리고 있다. 북한은 7차 핵실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그들이 설정한 길을 계속할 것이다. 이는 한국과 미국도 마찬가지다. 명분과 원칙이 없는 양보는 굴종이라는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은은 가치와 동맹을 중시하는 윤석열, 바이든 정부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
김정은은 당분간 안보 자주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 등을 주장하면서 핵 미사일 전력을 고도화 해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북중러 신북방 삼각연대를 뒷배로 한 그럭저럭 버티기와 사회 개조를 통해 북한 사회 전반의 취지를 바꿔나갈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 내 극단적인 분열상을 더욱 증폭시켜 반윤석열 정부 분위기 남남 갈등을 고양시켜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750만 해외 동포도 중요한 타깃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전술은 이른바 1964년 김일성이 제창한 3대 혁명 역량 북한 남한 국제 강화 노선의 2.0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은이는 계속 남한의 이제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반윤석열 정부의 이제 그 분위기를 부추기고 이렇게 나갈 것이다 그죠. 그러면서 핵을 점점 고도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미국의 대선이 시작되는 2024년 새로운 터닝포인트하여 비핵화가 아닌 군축회담을 도모하고자 할 것이다. 이제 비핵화 회담이 아닌 군축회담을 미국과 이제 하려고 그렇게 김정은이가 이제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일 3국 중 가장 약한 고리인 일본을 공략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은 한반도를 이제 적과 통일하기 위한 대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한국 이제 이 한반도를 통일시키기 위한 그런 그 대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핵 보유국이 이제 완전히 되고 그다음에는 그 2036년 사회주의 강국 완전 궁극적으로는 연방제 또는 무력에 의한 영토 완전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방제를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무력에 의해서 핵을 가진 그런 무력에 의해서 통일을 해나가려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연방제에 관해서도 내가 언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방제에 관해서 그 얘기를 하면 또 얘기가 길어지겠어서 이번에는 그 자세한 얘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방제는요 내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연방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연방제를 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냐면은 대한민국은 반드시 북한으로 흡수가 됩니다. 북한 쪽으로 통일이 되는 게 이 연방제예요. 그래서 이 연방제는 언뜻 보면 이게 그럴싸합니다. 아주 논리가 그럴싸한데 사실 연방제를 해서 실행해 나가게 되면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집어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방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은 남북한 체제 경쟁이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필자는 생각을 조금 달리한다. 얼마 전 김정은이 사용한 어법을 인용하여 말하면 천만에다 첫 번째 경쟁은 자유대한민국이 승리했지만 이제부터는 아니다. 제2체제의 경쟁이 시작되었다. 자칫 잘못하면 미국의 핵을 가진 북한에 우리가 역전당할지도 모른다가 필자의 지론이다. 체제의 경쟁은 단순히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력, 군사력, 우방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태 그 국내 국외의 많은 그 전문가들이 남과 북의 체제 경쟁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북한과 남한의 경쟁에서 남한이 승리했다. 굉장히 대한민국은 경제력도 앞서 있고 상당히 그렇고 북한은 경제력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인권을 중요시 여기고 자유를 중요시 여기고
그와 반면에 북한은 억압 상태이고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그런 체제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의 그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태까지는 대한민국이 남과 북의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했다고 보지만 지금서부터 중요하다. 지금서부터 이 경쟁은 지금서부터의 경쟁은 북이 오히려 승리하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남한이 가지고 있지 못한 핵을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모든 정세는 김정은이가 리드해 나간다 이겁니다. 이게 핵무기라는 게 그래서 핵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핵무기를 뭐 핵무기를 가졌다고 그 핵무기를 써먹습니까? 핵무기는 가졌다고 함부로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핵무기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핵을 가지면은 정치적으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핵무기 때문에 김정은은 핵을 가졌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주도권을 갖게 된다 이거죠. 정치적인 주도권을 갖기 때문에 앞으로는 북한이 이 체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경계심을 갖고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발 이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벌써부터 그 조짐이 보인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한반도의 정치를 주도하고 나가기 때문에 주도권을 쥐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북한은 계속 남한한테도 대고 핵 공갈을 할 것이다. 핵으로 엄포를 놓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정치를 주도해 나갔고 그럼으로써 이제 한반도가 북한 쪽으로 통일될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죠. 북한의 핵 공갈 지시 시작되었고 김정은식 사회 개조도 나름 수확을 거두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의 결단 여하에 따라 수 없는 기회의 창이 열린다. 반대로 한국 사회는 지금 어떤가? 대책 없는 평화 타령만 하면서 적을 이롭게 하는 선동과 주장, 극단적인 반목과 대립이 난무하고 있다. 하루하루 걱정만 쌓여간다. 근데 김정은은 벌써 핵을 쥐고 한반도의 그 주도권을 쥐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어떠냐? 좌파와 우파가 계속 대립하는 대립 구조에 있고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오늘날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뭐 이재명 일파를 보면은 이재명 일파는 계속 평화 타령만 하면서 적을 이롭게 한다 그죠. 적을 이롭게 하는 여러 가지 선동과 주장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바른 진단이 바른 처방의 첫 걸음이다. 정기적, 장기적 관점과 실질적 대책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안보 각 부문의 주체들이 스스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한순간의 머뭇거림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는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개발과 같은 마지노선 대안도 섣불리 제외해서는 안 된다. 0부터 100까지 스펙트럼에 모든 것을 올려놓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김정은이가 주도하는 한반도 상황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개발 뭐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해가면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뒤돌아봐야 한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극도로 치닫고 있을 때 정부 내 관련 부처들이 심야 비상 소집을 했는지 궁금하다. 필자였다면 최소한 두 번 정도의 비상 소집 발령을 하달했을 것이다. 위기 대처는 1분 1초가 시급하다. 그래서 국가안보를 다루는 관련자들은 사건이 발생하면 심야 새벽을 불문하고 최대한 빨리 근무지에 정위치해야 한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보일 때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게 되며 핵 민방위 훈련과 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기꺼이 불편을 감수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정책 법제화와 그 이후 국면에서 중국을 과거와 다른 방법으로 강하게 압박했는지도 궁금하다. 혹시 천편일률적으로 대처하지는 않았는지 개인적으로 주한 중국 대사의 미국 탓, 한국 탓을 하는 뻔뻔한 기자회견을 보면서 걱정을 넘어 우라까지 치밀었다. 필자는 그간 김정은 대부, 김정은과 바이든의 핵시계 뭐 이런 게 있고 그런데 그대로 이거는 넘어갑시다. 이런 걸 다 기사가 길어요. 이걸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넘어가고. 첫째, 이 사람이 주장한 건 겁니다. 첫째는 국민참여형 북핵 대응 사령탑을 신설 가동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참여하는 북핵 대응 사령탑을 대통령실 안에 이제 설치해서 이 북핵 대응 사령탑을 이제 가동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북핵 대응 사령탑은 안보, 국방,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 국민의 대표가 참여하는 그런 여론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둘째,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한국의 독자 핵 개발 같은 플랜 B도 이런 모든 상황을 논의하고 토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계속 핵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계속 도발의 수위를 높여간다면은 대북 확성기 방송도 다시 시작하고. 사드 추가 배치, 중러의 북핵 특사 파견, 유엔에서의 북한 퇴출 운동과 같은 그런 것도 해야 된다. 셋째, 안보는 자주 국방이 기본 원칙이다.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핵우산에서만 의지하면 안 되고 우리가 자주 국방을 향해서 계속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 응징 보복, 조기,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김정은의 참수 작전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넷째, 북한의 호응 여부를 떠나 윤석열 정부가 제의한 담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공개, 비공개 노력도 지속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안보를 튼튼히 하고 그러면서도 북한하고는 계속 이렇게 북한에다가 대화를 요청하고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대화를 추구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 정부와 언론은 이 제일 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편 정부와 언론은 김정은의 핵공갈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김정은은 스스로 안보 딜레마 늪에 빠져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해 북핵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도 빠르고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다음 정부의 바톤을 잘 넘겨준다는 심정으로 북한을 차분하게 다루어 나가자. 이런 점을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자. 그러면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 될 것이다. 유비무환, 국론통합, 주동자귀, 적수천석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 핵을 가지고 한반도의 정치적 주도권을 계속 쥐고 북한 위주의 통일을 해나가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속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의도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그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북핵 대응사령탑을 신설 가동해야 되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리고 안보는 자주국방이 기본 원칙이다. 미국의 핵 우산에서만 핵 우산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 이런 노력을 할 때 김정은이가 절대 한반도의 주도권을 주지 못할 것이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는 데일리 NK에 올라와 있는 김정은의 핵시계라는 그런 그 제목의 기사를 읽어봤습니다.